용사가 되고 싶은 7살 꿈 많은 소년입니다. 그런데 민석이가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무엇일까요? 민석아, 응? 야, 정리하고 이제 영어 DVD 좀 보자. 네. 어? 바로 영어 공부 시간. 영어 DVD에서는 재미있는 노래와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민석이는 전혀 재미있지 않은 모양입니다. 최근에 좀 유명한 DVD가 있다고 엄마들이 입소문이 난 거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좀 틀어주고 있어요. 워낙 DVD를 좋아하는 아이라서 잘 볼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처음엔 정말 잘 보더라고요.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글 자막으로 바꿔달라고 자꾸 하고 영어가 나오니까 애가 막 듣기 싫은가 봐요.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금방금방. 민석이가 영어 DVD를 보고 있을 동안 엄마는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.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우리 둘째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잠깐이라도 제가 밀린 집안일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. 네. 이거 노래 싫어? 노래 재밌잖아. 엄마랑 맨날 뭐 하잖아. 아!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아니, 그 자꾸 들으면서 민석이를 안고 영어 DVD 알려줄게. 보기를 시도하는 엄마. 이거 재밌어. 봐봐. 네 제대로 안 봐서 그래. 바쁘지? 마미. 마미가 뭐야? 영어로. 응? 아, 놀이공원에서 배웠잖아, 마미. 마미, 마미. 엄마가 애써 관심을 유도하지만 민석이의 마음은 이미 DVD에서 떠난 지 오래입니다. 저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. 어릴 때부터 영어 동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영어 나오는 만화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우리 아이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처지는 게 많이 느껴져요. 그래서 혹시 아이들한테도 아이 특성에 맞는 DVD가 또 따로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요. 훗날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되고 싶다는데 민석이가 지구를 지키려면 영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, 선생님. 이거 영어 가르쳐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정말 DVD를 영어 DVD를 보기 싫어하는 게 보이고 마미 정도는 알 수도 있을 텐데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가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선생님 보시기에 뭐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? 로봇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민석이 얼굴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재미없어 하는 표정. 그러니까요. 이 표정이 벌써 모든 걸 다 말해주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가 보였어요. 네. 첫 번째는 민석이가 좋아하는 것. 민석이가 보니까 신나게 액팅해가면서 동생과 칼싸움하고 로봇 놀이하고 뭐 조립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민석이 입맛에 맞는 DVD를 좀 구해보는 건 어떨까?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. 공주를 좋아하는 여아들은 공주를 좋아하고 그렇죠.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공룡을 좋아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. 그렇죠. 그 민석이 입맛에 맞는 걸 확 보여주면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시선은 또 가거든요. 그러면서 민석이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도 있어요. 아까 보니까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글로 보여줘라고 아까 했잖아요. 그저 이미 한글로 보여줘라는 말이 나올 때쯤 되면 엄마는 파악하셔야 돼요. 그건 이 아이가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수준이 안 맞는 그렇죠. 거군요. 그렇죠. 그림과 나오는 문장이 아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쉽게 나온다면 한글로 보여달라는 말 안 하거든요. 그렇죠. 보면서 네. 같이 빠져들고 같이 듣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팔랑귀처럼 뭐가 좋대더라 하면 그 아이의 레벨은 무시한 채 좋은 거 일단 사서 틀어 보여줘야지 보다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까? 우리 아이의 취향일까? 우리 아이가 알아듣는 정도의 수준일까 정도로 요즘 DVD들 보면 샘플 영상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걸 잠깐 듣고 얘가 알아들을까? 너 어때? 알아듣겠냐면서 아이의 입맛에 맞고 레벨에 맞고 그걸 조금 고려해서 보여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아까 민석이가 보고 있을 때 엄마 뭐 하고 있었어요? 설거지 하셨어요. 네. 일해야죠, 선생님. 설거지 그때 짬에 딱 해야 되거든요, 저희가. 네. 이게 좋지 않으세요, 어머니? 그렇죠. 네. 일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막 치대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딱 틀어주면 서로 좋아서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그때 일할 수 있는 찬스인데 그렇죠. 많은 엄마들이 보여주고 막 전화하고 하고 있어요. 어쩌고 하고 뭐 애기 보여주고 엄마 저쪽에서 TV 보고 이 DVD 보는 시간이 엄마가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그렇죠.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DVD는
같이 볼 때 효과가 두 배가 나요. 우리가 영화도요. 혼자 평생 혼자 극장 가신 분 있어요 여기서? 평생. 평생은 아니죠. 10대 한때 갔었죠. 왜 오셨군요. 네, 네.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다니고 또 연애할 때는 또 남친 애인과 다닐 수도 있고 커서는 엄마 아빠와 또 아이들이 같이 가족 영화라 그래서 같이 보잖아요. 드라마도 같이 봐야 제맛이고 막 떠들면서 그렇죠, 저거 봐 저거 맞아요. 저 나쁜 사람 어이구 저럴 수가 뭐 이러면서 쉬임새를 넣고 같이 보면 훨씬 집중을 하고 재밌게 이렇게 동참하는 게 생기거든요. 맞아요. 엄마가 DVD를 같이 아예 안 보니까 아이가 저걸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재미있어 하는지 뭐 실증내 하는지 그거를 파악할 시간이 일단 여유가 없고요. 네. 또 우리 아이가 이거에 취향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니까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. 같이 보면 이게 눈 안에 훤히 보여요. 이런 얘가 싫어하는.